너무 재밌다. 아, 강력 추천드립니다. 아, 공저투 너무 재밌어요. 역시 현빈 특이 용어를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있지. 리얼한 후기를 좀 들려주면 안 되겠나? 뭐가 왜 뭐가 문제인데? 나는 솔직하게 이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재밌는 가족 영화. 뭐가 아니 재미가 없다니까. 웃기지가 않는데 왜 웃는데 다들. 재미없다. 이 영화에 뭐가 문제인데 한번 읊어봐라. 이 영화의 의도를 알 수가 없다. 이 가족적인 영화고 그런 코믹 함은 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개그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웃기는 누가 들어도 이게 웃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재 개그도 진짜 할매 개그 막 치고 있고 네 좋아하는 한 개 나왔다 이거 근데 어. 뭐 호빗이야? 호빗이야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무 진짜 어이가 없었고 저거는 지금 개그라고 치는 기가 약간 사람들이 그런 개그 포인트에 웃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. 다 아재들이더라 이거.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성공한 거 아이가?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어른들을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 개그 코드가 반영이 됐다라는 거잖아. 이런 개그 영화라고 해야 되나? 가족적인 이런 코믹한 영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게 먹힌다라는 거잖아.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는 OTT 서비스에 요즘에 이 정도 수준의 영화는 오히려 훨씬 많다. 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88 서울 버거 맛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돈 내고 먹는 게 아깝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맞거든. 이 영화가 딱 그 영화 그런 거 그런 느낌을 훨씬 넘어서는 것 같다. 이거를 돈 주고 보기엔 진짜 아깝다. 자 그러면은 그나마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가 있을까? 다니엘 헤니가 한국 대사를 했던 거. 대부분 보면 영화에서 보면은 다니엘 헤니가 한국 대사 거의 안 치거든. 근데 한국 대사를 이렇게 친다는 거는 앞으로도 다니엘 헤니가 약간 맨날 나오는 거 약간 FBI나 뭐 경찰 뭐 미국 그런 쪽으로만 많이 나왔잖아.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교포 역할이라든지 어쨌든 서민적인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. 그러면 자 제일 배드한 건 뭔데? 다 배드했는데 진짜 다 배드했다. 액션씬은 진짜 다 싹 다 배드했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카트 얻어놨다고 한 게 너무 많이 끊으니까 한 장 진짜 1초만에 끊어. 이 액션이 지금 뭘 연출을 하는 액션인지 자체를 아예 모르겠고 방 안에서 총격전 아파트 그건 진짜 이해가 안 아니 너무 상식적으로 내가 납치범이야. 인질을 납치를 했어. 그 아파트에 왜 기다리고 있는 건데? 자기네들이 유리한 위치로 가지 않나? 아파트라는 거는 온갖 그런 바깥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그 아지트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로 납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. 그러면 영화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이가? 개똥이다 씨. 이제 그 사골도 안 나오는데 사골 100번 우렸는데 한 번 더 우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. 너무 올드하고 진짜 CG를 워낙 못해도 극장에서는 약간 어둡고 그렇게 하니까 잘 표현이 안 되더라도 화면도 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이게 표시가 잘 안 나는 게 일반적이잖아. 근데도 불구하고 막 CG 같은 것도 와 진짜 중국에 하청 맡겼나 싶을 정도로. 그리고 아니 총을 그렇게 난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 발도 안 맞는데 아 진짜 너무 올드하다 진짜. 존윅도 어찌 보면 주인공 빼고 다 맞는데 그렇게 난사하진 않잖아. 키아누 리브스가 실제로 사격이라든지 군사 훈련 같은 거 몇 년 동안 계속 훈련받고 현빈도 해병대에서 훈련받고 왔다 얘가. 아이씨 해병대에서 총 그렇게 해서 그렇게 피해를 하더나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가르쳐주나 그리고 실제로 총알이 해병대를 비켜가나 강력계라며 국정원도 아니고 무슨 총기 난발을 어떻게 뭐 그렇게 하는지. 강력계에서 총알 한 발만 쏴도 공포탄 하나만 쏴도 그 사유서라고 하나 그런 거 막 써야 되지 않나. 일단 공조라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기는 한데 굳이 따져보면은 이게 국정원이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뭐 공조 일도 마찬가지지만은 차라리 군대 군인이랑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군사협정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 모를까. 아니 경찰하고 FBI하고 이게 뭔가 현실 고증 이런 문제를 떠나서 가족적인 코믹이라든지 아니면은 웃기려고 하는 요소들이 개그 요소도 되게 시도를 안 하는데 아니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네. 그런 것도 진짜 하나도 안 웃기고 이도저도 아니고 액션도 아니고 코믹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반전이나 스토리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현실 보증도 아니고 난 재밌게 보긴 봤지만 좀 아쉬운 거는 스토리에 대한 그 개연성이라고 해야 되나. 진선규가 남조선에게 복수를 지극하족이 죽었으니까 터뜨리는 그 설정 자체가 명분이 너무 약했다 이거는 완전 진짜 개소리 후레쉬맨에서 그 악당들이 그 지구가 탐나가지고 지구를 침범해 그게 더 명분이 그 뭐고 다니엘 헤니의 상사가 쥐새끼였다 하는 설정도 갑자기 와 진짜 무슨 그거를 반전이라고 주고 있으니 굉장히 억지스러운 거는 또 약간 세르게이의 등장 아니 여권 홀로그램이지라네서 그래 와 진짜 그럼 그래서 이 종합 평가는 몇 점이고? 10점 만점에? 0.1점? 조련 씨 기다릴게요.
기다려. 오늘 공조 투어를 봤다 아이가. 감상평을 얘가 한번 읊어봐라. 이거 재밌었던 거야. 재미로 볼만 했던 거야. 진짜 이거 강추나 막 이 얘기 아니라 가볍게 보기 좋은 재밌는 영화 그냥 봤다. 혹시 그러면 이 공조2에서 인상 깊은 부분 그런 거 있나? 자신의 애들 둘이 나올 때 여자들이 그 좋아하는 소리. 저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여성들의 한옥 소리가 많이 들릴 거다 라고 했는데 끝에 나갈 때도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걔 둘이 이야기만 하고. 이 장면은 그래도 좀 별로다. 솔직히 초반에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매달려서 싸우는 씬 있잖아. 너무 액션이 너무 이제 좀 가지 않나. 아 비현실적이다 라고 해야 되나? 그치. 마지막에는 좀 약간 지루한 게 좀 있긴 있어. 거의 자던데, 니. 나 니, 니 기절했는 줄 알았다니. 마지막에는 이제 살짝 잠든 것 같아. 공조2 10점 만점에 몇 점 줄까? 7.5 정도. 부기를 한번 말해봐라. 공조2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족들이랑 딱 보기 좋은 영화. 인상 깊었던 장면 뭐 이런 거 있을까? 그런 게 따로 있었나? 그냥 임연아가 예뻤다. 클럽에서 춤추는데 역시 소녀시대구나. 역시 소녀시대. 재밌다 재미없다 난, 이렇게 나누면 난 재밌던데. 재밌다. 아 이거는 그래도 좀 별로다 이런 장면이 있었나? 아니 난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가볍게 보기 좋은. 가볍게 보기 좋은. 그러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요? 8.5죠.